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란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낑낑대면서 제 자전거방으로 상자 몇 개를 들고 올라왔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기 뭐라고 쓰여있네요? 사실 제가 올 한 해 대진 인터내셔널 앰베서더가 되어서 비앙키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어떠한 자전거 모델이 들어있을까요? 하나하나 언박싱을 해보려고 집으로 받았는데 어제 왔어요, 택배가.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날 밝을 때 언박싱을 하려고 정말 잠을 설쳤는데요. 제가 얼른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어떠한 자전거 모델이 들어있을까요? 비앙키 하면은 대표적인 모델이 올트레? 아니면 아리아? 아니면 스페셜리시마? 여러분 뭘까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언박싱 하는 건 처음이라 설레어요. 두 번 딱 따닥 해야 되지? 아랑 누나랑 함께 할 자전거를 소개할게요. 와, 진짜 안전하게 포장이 됐네요. 제가 올 한 해 타게 될 자전거는 바로 이탈리아 브랜드인 비앙키의 스페셜리시마입니다. 진짜 예쁘죠? 제가 크롬 데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 비앙키 로고가 크롬으로 아주 번쩍번쩍한 게 밖에서 햇살 받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완전 프레임부터 감성감성한 게 제가 타게 될 사이즈는 47 사이즈인데요. 스페셜리시마는 림브레이크와 디스크브레이크 둘 다 있는데 제가 요즘 추세에 맞게 디스크브레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스페셜리시마는 림브레이크보다 디스크브레이크가 프레임이 더 가볍다는 거. 전체 무게는 아무래도 디스크가 조금 더 무겁겠죠? 55 사이즈 기준은 700g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47 사이즈니까 그것보단 가볍겠죠? 여러분 사실 완창 무게도 궁금하시죠? 제가 이건 조립할 때 저도 궁금한데 참고 있다가 조립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요 로고 있죠? 비앙키 로고. 이렇게 자세히 본 거는 처음이에요. 요게 보시면 에도라도 비앙키. 비앙키를 만든 사람, 비앙키 창시자 이름이에요. 저는 요 새가 사실 날개 달린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처럼 날아라.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이건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가 또 저희가 좋아하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저희 콤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 독수리가 왕관을 쓰고 있는 거 왠지 아세요? 비앙키라는 브랜드가 여성 최초의 자전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왕의 자전거. 제가 여왕은 아니지만 여왕의 자전거를 타는 느낌으로 제가 자전거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트 하나하나가 민트색으로 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이탈리아 하면은 수공예, 장인정신, 감성 이런 거 느껴지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탈리아 감성과 함께 가벼워요. 다행이다. 감성이 있으면 조금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벼워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비앙키 스페셜리시마 디스크 체레스토 색깔 너무 예쁘죠? 이 프레임에 어떤 구동기와 휠이 장착이 될까요? 그것도 제가 마저 박스를 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랑 함께 달리게 될 신발은 보라 WTO 45mm입니다. 사실 캄파놀로 보라 휠은 제가 2017년도? 한 5년 전에 백두대간 그랑폰도에서 1등을 했을 때 그때 연이 닿은 제 1등을 했을 때 상품이 보라 울트라 휠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받은 거를 지금까지 이제 써 오고 있는데 보라의 후속작이죠. WTO 45mm 모델을 제가 또 이렇게 연을 이어가네요. 기존 보라 휠과 달라진 점은 림이 두꺼워져서 조금 더 에어로 성능이 강화되었다는 거 포인트가 있고요. G3 패턴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보라 WTO의 요 장점은 2웨이 핏이 가능해서 튜블리스도 가능하고 클린처도 가능해요. 특이점이 홀이 없기 때문에 튜블리스 휠을 달 때 테이프가 필요 없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테이프가 필요 없는 튜블리스 휠. 오, 이렇게 앞뒤 휠이 있네요. 두 개 무게는 1500g 조금 안 돼요. 1495g인가? 이 정도 해가지고 만족. 이 휠은 샵에서 이제 타이어 작업까지 해서 제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언박싱 해볼 박스는 제 구동기예요. 제가 스페셜리시마에 끼게 될 구동기는 슈퍼레코드 ETS입니다. 캄파놀로는 이탈리아 브랜드랑 또 구동계도 감성감성하다고 하는데 진짜 감성이네. 전 진짜 이 복수리 날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레버의 카본 결 보이시나요? 모든 구동계를 카본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카본이 아닐 사람들이 맞더라고요. 아라 누나. 레버 변속기가 안쪽에 있어요. 이것도 새로 손에 이거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한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말로만 들어봤던 그 다단 변속 샤라라라 체인 변속이 된다는데 빨리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크기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아. 이거를 카본 냄새를 맡았어야 돼. 나요 여러분. 나요. 이 카본 안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갬성 간지템이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이거는 앞드레일러예요. 그렇게 빨리 변속을 도와준다는 앞드레일러. 이 플레이트 보시면 카본으로 카본 결이 보여요. 여러분, 여기 플레이트까지 카본 결 혹시 보이시나요? 얼렁 조립해서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올지 참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디스크랑 로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링크에서 디스크로 항상 가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있는데 드디어 디스크로 넘어가게 됐어요. 제가 두 개 다 타봤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한 장단점이 있어도 단점이 있더라도 디스크가 장점은 더 많다. 관리하기 어려워도 디스크가 다운힐을 무서워하는 저한텐 디스크가 맞다. 제가 제 느낌이 좀 다른 건가요? 뭔가 캄파 슈프라켓은 다른 것 같아요. 뒤에가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단 구동계를 제가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직은 자세하게 비앙키라는 브랜드나 캄파 구동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제가 차차 라이딩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앙키 브랜드는 지금 여자 서울시청 선수들도 타고 있는데 같이 라이딩할 기회도 한번 제가 만들어보고 앞으로 이 비앙키를 통해서 제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라 누나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조립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무게가 더 궁금하긴 해요.